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이제 내일이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기 표류해야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모두 딴 데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야당의 경우는 좀 심각한데요. 지금 핵심 당직자들이 당무 거부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지금 야당 내에서는 혁신이란 단어만 난무하지만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는 혁신의 내용도 잘 모르겠고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 투쟁을 혁신이란 이름으로 포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을 버리는 정치인의 모습 어디서든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올겨울은 르노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원 지원부터 관리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민들이 양편으로 갈려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열었느냐? 바로 바닷물을 정수 처리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해수 담수화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고리원전 주변의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은 마실 수 없다는 주민들.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지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루에 수돗물 4만 5천 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매일 사용될 4만 5천 톤의 물, 이거 작은 게 아니죠. 더군다나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담수화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원전 근처에 있다? 어떤 입장인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담수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해수 담수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의 김용호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이 지금 이제 해수 담수 이게 해수 담수화라는 것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는 해수를 쓰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 예. 그 해수 담수 원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역삼사업 방식으로 나와 있는 지금 그 해수 담수 시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저 기장 기장에는 이제 고리 원전과 이제 고리원전지 5호기, 6호기까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대규모 원전 백집 지역으로, 이 해수담수 시설이 고리원전과 11k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km요? 그러니까, 예, 예.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11km 정도 되는 곳에 담수화 장치를 설치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기장에 살고 계신가요?
예, 기장에 살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예. 지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 10년째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11km, 저 입장에서 볼 때는 11km도 꽤, 멀리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데 실제로 예. 그 정도 거리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제 쪽, 그러니까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 이제 사단법인 환경과자치연구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슘 요오드나 아니면 이제 그 기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송정 지역까지 그러니까 11km 방역 11km보다 굉장히 더 떨어진 송정 지역까지 검사를 했는데 그 지역까지 이제 방사능 물질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11km도 저희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계속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바닷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그 어디에서 검사를 했다 그러셨죠? 좀 전에? 사단법인 환경과 자치연구소에서. 환경과 자치연구소요? 예, 예. 근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인가요? 이런 쪽에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상수도 본부 쪽에서는 알고 있죠. 예, 알고 상수도 있죠. 본부 쪽에서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예, 고리원전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갑상암 소송에 관련돼가지고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과연 바닷물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는지를 또 이제 그 방송국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방송국 자체 내에서 검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송정 지역까지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도 나름대로 검사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십 차례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상수도 본부 쪽에서는 그냥 바닷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기관 쪽에서는 예. 이제 바닷물이 아니라 축적이 가능한 예, 해조류나 아니면은 이제 기장 쪽에 나오는 이제 어패류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본부 쪽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믿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 각 기관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신뢰는 하지만 그 검사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방법이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검사 같은 경우는 앞바다 물이나 아니면은 정수가 된 물을 총 4리터만 이제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보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예. 하는데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루 동안 4만 5천 톤의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이제 저희는 정수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바닷물을 떠서 이제 검사하는 거는 키로수로 따지면 4km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걸로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도 바닷물만 할 것이 아니라 해조류, 어패류도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네. 물에 검사하는 물의 양도 너무 작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횟수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예를 들면 15일 정도에 매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1년 동안 검사가 진행이 돼야지 당연하게 저희가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수도 본부는 이제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뭐 저희 상수도 본부 쪽에서 대책위를 좀 꾸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예.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검사를 실시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수도 본부장의 위촉을 받지 않겠다. 그 이유는 위촉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회의를 나갈 때마다 회의 목록으로 뭐 회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뭐 10만에서 12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 또 예. 저희가 이제 채수를 하게 되면은 뭐 채수 비용으로 또 돈을 받고 그리고 예. 해외 견학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얘도 뭐 해외를 다녀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런 조건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장 바다에 이 기장 쪽에 저희가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 본부장의 위촉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예. 마지막 조건이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우리 위원회 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장 주민 전체다. 그래서 기장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도록 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 본부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그 위원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왜 어떤 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부분이에요. 세 가지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위촉을 왜 안 받느냐. 그다음에 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느냐. 예. 예.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1년은 자기네들한테는 무리다. 저희는 매일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달라는데도 자기네들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리어 나가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촌계 그다음 상수도 물사랑 모니터 요원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수질검증위원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예. 새로 꾸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세워갖고 지금 통수를 하려고 아하. 결정을 짓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우리는 통수하겠다.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면 왜 찬성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미역 다시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정 앞바다에 방사능 물질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저희가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미역 다시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판로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를 양식하시는 분들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다.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다. 자, 예. 그러면은 지금 지금 근데 이 수돗물 담수화된 수돗물을 기장 지역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송정도 공급을 하죠. 예, 예, 맞습니다. 송정 그렇죠. 일부분 지역도 그 들어갑니다. 송정 일부분 지역도 여기 들어가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잠깐 연기를 했죠 또. 그죠? 지금 그런 예, 상태죠. 예, 연기가 됐습니다. 예, 연기가 예. 됐죠. 예, 예. 그러면은 언제 얼만큼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 본부 쪽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대처를 할까 봐 상당히 저희 쪽에서 저희 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원래는 어제 월요일날 통수를 하려고 했던 그 발표한 날짜도 금요일날 오후 5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발표를 하고 기장 공무원들에게 팩스로 보낸 시간이 7시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7시에 팩스를 보냈다는 거죠. 예. 다음을 기장 주민들은 해수담수 바닷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날 새벽 12시부터 통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상수도 본부가 이런 비유라고 이제 치졸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꼼수를 쓰면서까지 저희들한테 보내려고 물을 공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주민들 특히 이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요. 이분들은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은 아예 그 담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을 그만둬라 이 백지화를 네.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는 해수담수 시설로 차라리 뭐 다른 걸 만들어라. 해수사업을 해라. 아니면은 처음부터 뭐 이제 산업용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장안선단이나 아니면 정안선단에 산업용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라. 저희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업용 목적으로는
사용하고 주민들한테도 공급을 해야겠다는 것이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얘기고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 시설이 들어올 때 지장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동의 절차를 발발하는 겁니다. 아. 주민투표를 실시해 달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장군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기장군 해수 담수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김용호 위원장이었고요. 자, 부산시의 입장,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입장 내일 저희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길을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서입니다. 10살 그녀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그녀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형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녀의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 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7시 35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교통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은 서해안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데요. 목포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 약 2시간 전에 화물차가 실은 적재물을 쏟은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도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이렇게 두 사고의 여파가 더해지면서 화성 휴게소에서 바람까지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여전히 서해대교 양방향은 통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데 달래내서 서초 구간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순서로 교통량도 늘었습니다.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연말 기분 여러분 좀 나십니까? 이게 경기간 좋으면요. 이 연말 기분 잘 이 연말 기분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우리가 연말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한테 연말이구나라는 걸 잊고 사는 분들한테도 연말임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나오는 종소리인데요. 구세군 자선냄비 여러 가지 사연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세군 자선냄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이 자선냄비의 애환과 감동에 관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의 이수근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구세군 자선냄비 이거 오래 하셨죠? 우리 사무총장님도. 제가 사관 되기 전까지 하면 45년째 하는 거예요. 아이고, 45년이요. 45년 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 모습을 많이 보셨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제가 그 일반 봉사할 때는 사실 봉사 2시간 하고 들어가고 또 다음에나 2시간 하고 하니까 잘 몰랐는데요. 자선미를 담당하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연들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예. 많은 사연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연이라면 작년 얘기입니다. 예. 젊은 부부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느냐 하다가 물건 사고 거스름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2월에 그 커다란 돼지 저금통 3개를 배를 갈랐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우리한테 보내주면서 예. 돼지는 배가 고프겠지만 이 모아진 돈으로 소외된 이웃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흐뭇하다 하면서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에도 돼지로 꼭 키우겠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그 젊은 부부가 젊은 얼마나 그 생활에 많은 그 비전도 있고 돈을 저축하고 해가지고 뭐 다른 물건 사겠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제 마음속에는 기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예? 뭐, 네. 이 술 한 잔 먹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 제가 몇 번 겪었습니다만은, 뭐, 예. 그렇게 위해를 가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아. 뭐, 마음속에 무슨 다른 한이 맺힌 것까지 그렇게 막 쏘아붙이는 분을 봤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런 분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녹음합니다. 뭐가 그렇게 한이 맺히셔가지고 구세군 자선냄비에 이렇게 쏘아붙입니까? 술을 드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시끄럽다는 뭐 종소리가 뭐, 시끄럽다. 뭐, 네. 그런 거겠죠. 뭐. 예, 그렇군요. 혹시 말해요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뭐 잊지 못 또 하나 웃지 못할 어떤 그런 경험들 같은 거 있으세요? 예, 뭐. 종소리가 시끄럽다고 주변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죄송하다고 장소 좀 옮기고 하는데요. 종소리가 시끄럽다는 얘기가 의외로 많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힘있게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울리다 보니까 곁에서 듣기 좀 시끄러울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거 맡아하다가 한 번은 저쪽 지역은 제가 잘 생각했는데 강북 쪽입니다만은 가짜 자선냄비가 나왔다고 한번 고발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가짜요? 자선냄비도 네. 가짜가 있구나. 예. 가짜 자선냄비가 나왔는데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가봤더니 이제 좀 조잡한 모양으로 자선냄비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집을 받더라고 했는데 뭐 기부하신 분 없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면해 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모금을 하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한번 제가 아니 복장도 구색은 복장을 하고요. 아니에요, 복장 그냥 복장은 그냥 일반인 복장이고요. 평상복 하고요. 예? 네네. 어떻게 올해는 기부금 좀 많이 모였어요? 예, 지금 상태로 나가는 거 보니까 작년하고 예년하고 큰 차이 없이 진행되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부가 될 걸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많이 될 거라는 것이 어떤 주관적인 희망이세요? 아니면 실제로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경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네. 경기가 어려우면 또 어려울수록 더 자선냄비에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우리가 기부를 하고 싶어도 큰 돈 같으면 뭐 매스컴 통해서 기부하지만 적은 돈 기부하는 건 그렇게 뭐 어제 같은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선냄비는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예. 작은 금액이라도 나보다 어려운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선냄비가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그런 자선냄비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돼갖고 금년에는 더 많이 기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기부금은 보통 어디에 쓰입니까? 예, 우리는 사실은 그 모든 유형의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요. 예. 유형으로 따지자면 뭐 아동, 청소년, 뭐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뭐 부녀들 저소득층에서는 다 쓰는데 특별히 그 사회에서 크게 관심 갖지 못하시는 분들, 홈리스들 사업이나, 예. 혹은 미혼모 사업이나, 아. 에이즈 감염민 사업, 어떤 유형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저희가 하는 일은요, 사회적 안전망이 좀 헤어지거나 구멍 뚫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꿔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사실은, 유럽 같은 데서 까리타스라든지 디아코닉이라든지 이런 쪽이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사람들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구세군의 활동이라는 것이 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 세상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힘내시고 거리에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의 이수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저 야금야금 썼습니다. 야금야금 썼어요? 아니 근데 연말에 휴가 다 써라 이게 혁신 실험인 모양이에요. 네, 삼성 출신인 이금면 인사혁신처장이 연말 연시 동안 남은 휴가를 모두 쓰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지 아니면 현실성 떨어진 실험에 불과할지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공직사회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의 이금면 처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처장 본인도 성탄절 이후에 가족과 휴가를 떠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눈치 보지 말고 잘 쉬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반응이 좀 극과 극입니다. 누리꾼들은 연차 그림의 떡입니다. 연월차 돈으로 안 주려고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쉬는 것도 날짜랑 요일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동안 직원들 못 쉬게 해서 연차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안 남았겠죠. 휴가 쓰면 뭐합니까? 휴가 돼도 전화 옵니다. 이런 반응이고요. 단순히 현실성이 없다고 외면을 하면 우리 사회는 변화되지 않겠죠. 변화를 위한 작은 몸부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긴 분도 있네요. 이분이 튀기는 튀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튀기는 튀는데 네. 문제는
물론 저는 이런 튀는 행동이 세상을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얼만큼 현실성이 있고 얼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음주 단속, 체열 검사 꼼수 안 통한다 이런 타이틀인데요. 연말에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 음주 단속에 걸린 일부 운전자들이 시간을 끌면 혈중 알코올 수치가 좀 떨어질까 해서 체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이 호흡과 체열 두 가지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18,000여 명을 조사했는데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호흡 측정 때보다 오히려 체열 때 알코올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예.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요. 음주 후에 5시간 정도 지나야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체열 검사 요구했다가 본인만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기분 좋게 마시고 운전대는 잡지 말죠. 술로 인해 다치고 사고 나는 일 너무 많은데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런 반응이네요. 제가 그 음주 단속 피하는 방법 좀 방송에서 말씀해 드려도 되나? 예, 이게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술을 안 잡수시면 됩니다. 네. 예. 명확한 방법이에요. 예, 예.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올해 새롭게 생긴 신조어를 소개한 기사인데요. 예. 한 기업이 사회생활 관련 신조어를 모아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겁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을 반영한 것들이 많았어요. 요즘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인구론은 인구 재앙이 아니라요. 인문계의 90%는 논다는 것이야. 네. 인문계의 90%는 논다. 예, 예. 이걸 줄여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자연계보다 심각한 인문계의 취업난을 반영한 신조어죠. 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줄임말에 문송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고요. 호모 인턴스라는 신인류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취업 준비생들 예. 자조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인턴직만 전전을 하다가 부장급의 경험을 습득한 현상을 꼬집어서 부장 인턴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고요. 요즘 그 사회 위기를 금수저부터 흑수저로 표현한 수저계급론도 있었죠. 예. 내년에는 좀 기분 좋은 신조어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요. 누리꾼들도 웃긴데 슬프다는 말, 우프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취업준비생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올겨울 춥지만 더 힘냅시다. 이런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예, 참 심각해요. 네. 이게 인구가 갑자기 변하거든요. 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학생들도 앞날이 굉장히 좀 이 박지 못한 건 사실이고 취업도 이렇고 참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우리 취업 준비생 혹시 들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자세를 가는 것이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예. 기사인데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많아지니까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는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삭제를 해주는 신종 업태로 디지털 세탁소 서비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잊힐 권리가 부각된 직접적인 배경은 과장 된 사이버 자아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예. 무분별하게 떠도는 인터넷 정보의 복제와 유통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개인의 치부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누리꾼들은 곳곳에 글이 악플을 넘어서 바이러스 같습니다. 또 잊혀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뿌려놓은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심리 아닐까요? 또 나는 아직도 왜 개인 사생활을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이건 이해를 잘못했네. 예. 교수님이 쓰신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런 분이 있었고요. 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해야 한다면 적당히 합시다. 이런 반응이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환 기자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